혈관에서부터 열리라는 혈관이다. 아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혈관이 자기소개서를 보내왔어요. 제 앞으로 보내온 게 아니라 우리 고 교수님 앞으로 보냈다고. 교수님 어떤 건가요? 예. 예, 그 온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없죠. 네. 예, 그래서 이 혈관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길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? 예, 무려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. 12만 킬로? 예, 이게 와.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셈인데요. 우리 몸에는 한 6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습니다. 이게 1분에 한 번씩 온몸 구석구석을 다 돌면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을 이제 수거를 해오는데요. 이 혈류 속도가 200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. 와. 대단하죠? 예. 아유,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뭐 아무리 빨리 밟아도 120km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. 210으로 우리 몸을 달리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혈관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우리 조 교수님 옆에 혈관 대형 차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. 이게 도대체 몇 차선 도로예요, 교수님? 정말 구석구석 네. 안 흐르는 곳이 없네요. 네, 이게 지금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주는 혈관 차트인데요. 혈관은 우리 몸의 혈관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동맥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정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. 그 사이를 연결한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혈관의 굵기는 이 부위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심장 보이시죠? 네. 심장과 연결돼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이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대동맥. 대동맥은 굵기가 3cm 이하.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늠하기 쉽지 않는데 성인 엄지손가락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정도 굵기가 되고 네. 팔 다리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점차 가늘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1cm 이하인데 이 허벅지 쪽에서는 6 내지 8mm 아. 그다음에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3mm 정도 되고요. 아. 네. 모세혈관은 좀 더 가늘어요. 그래서 많이 가는데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. 아, 진짜 가늘어지네요. 네, 그래서 동맥은 전체적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유가 있는데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, 붉은색이고 정맥은 산소포화도보다 낫습니다. 그래서 푸른색으로 비칩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교수님, 어떤 사람은요, 그 혈관이 투명할 만큼 너무 잘 보이고요. 어떤 사람은 뭐 체열하거나 만약에 있고 뭐 링거 주사 맞으러 네. 가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혈관이 가고 막 몇 번을 찌르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아프고 신경질나잖아요. 어떤 게 좋은 건가요? 네. 실은 이 체열하는 혈관, 체열하는 데 사용되는 혈관은 정맥인데요. 네. 이 체열이 되나 안 되냐, 그것은 혈관 건강과 관계는 없습니다. 네. 이 체열하는 정맥은 보통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피부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체열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깊이는 피부 두께와 피하지방의 두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. 아~ 네.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분들은 두꺼우신 분들은 좀 찾기가 힘들어서 체열하는 데 좀 아~ 어려움이 있거든요. 네. 그렇지만 교수님, 네. 혈관 건강하고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저희 병원 않으셔도 가면요 됩니다. 조금 많이 아프고 컨디션 안 좋으면 이게 혈관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찌르는 거예요. 이렇게 병원에서 피하지방이 많은 거래요. 피하지방이 그런 거네요. 네, 고생은 좀 되시겠지만 예. 혈관 건강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